그죠? 랩 가사 쓸 때도 많이 달라지셨나 봐요? 그렇죠.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많은 단어들 이런 거 그렇게 젊었을 때 우리 다들 쓰시는 친구와 쓰는 그런 단어들 예. 저는 가감 없이 앨범에다 이렇게 했는데 예. 이젠 애가 들어 어떡하지? 확 이게 부닥친 거예요. 큰일 났다. 맞아요. 랩은 이게 생명인데. 그렇구나. 예. 진짜 어떻게 해요? 그런데 아이를 위해서 하면 안 되겠다. 또 가정을 위해서 예. 하면 안 되겠다 했는데 결혼 생활 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보니까 주제가 많이 바뀌어요. 그래서 뭐 분유, 뭐 기저귀. 아니 너무 자주 나 기저귀. 아니 펜만 잡으면 기저귀. 쓰고 있어 내가. 필요해. 기저귀 필요해. 쓰고 있어요. 그러면 아들 딸 아들 딸 둘째가 딸이고 아들 딸 아들.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다. 준서 조이 실로. 준서 조이 실로. 양동근 씨네 귀여운 삼남매 사진입니다. 어머 조이는. 그러니까. 다행히 엄마랑 똑같네요. 사진으로 보면 그럴 것 같지만 네. 조이가 저를 닮고 정말요? 준서가 엄마를 닮았어요. 조이가 저를 많이 닮았어요. 네. 예. 그 어린이집 행사 공연도 한 적 있어요? 아이들을 위해서 대박. 네, 양동근 씨가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한다고 느껴지는 게 진짜? 어린이집 행사에 가서 공연을 한 적이 있답니다. 유치원 어린이집 그 연말에 그런 네. 어떤 아이들 이제 연습했던 거 행사하는 그런 그렇죠, 날에 그렇죠. 와이프가 여보 준서를 위해서 해야 돼. 가야지. 근데 그 덕에 아이가 이제 아빠가 춤추는 사람인 줄 알고 이걸 막 따라하고 막 막 이러더라고요. 어느 노래 했어요? 골목길. 어린이집 가서 아이들 아마 저 많은 분들이 어린이집에 불려 가셨을 거예요. 안정환씨 다음 불려 가지 않았죠? 갔죠. 안정환씨 웬만하면 안 가거든요. 가서 뭐 볼 좀 샀나요? 같이 축구해줬어요. 예예. 말 더럽게 안 들어요. 애들 때도 쫓아다니잖아요, 아빠. 애들 헤딩 연습해 시켜주고. 그렇죠. 야, 그렇구나.